칭찬받는 교회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뜨거워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 내륙 그리고 에베소 해안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적으로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참 이 도시의 땅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땅이 기름지고 특별히 목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아주 좋은 조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양들을 이 목축업으로 삼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래서 이 흙양모로 짠 화려하게 그지없는 아주 그 의복들을 잘 상업화해가지고 부를 이룬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최고의 질의 이 비싼 밍크코트 이 산업의 이 메카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뉴욕 월스트리트와 같이 이곳에는 로마의 재산을 예치하고 그 다음에 헌금거래를 할 정도로 큰 은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업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긴 도시였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오디게아 도시 하면 그 상징은 이 부입니다. 부. 우리가 보았던 일곱 도시 중 가장 많은 부를 그래서 축적한 도시가 여러분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AD 6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아시아를 강타하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그 붕괴가 되었죠. 다른 도시들은 이 다시 복구하기를 위해서 로마로부터 참 많은 지원들을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로마 황제의 지원을 거절한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재력과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이 세력을 과시하는 그 정도로 얼마만큼 이 도시의 부가 참 상당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도시와 이 도시 부근은 뭐로 유명하냐면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 10km 안팎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유명한 도시죠. 거기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도시가 연결되는 이 도시 부근에는 온천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를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강이겠죠. 건강. 그 다음에 또 좋은 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는 치유적 도시다. 그래서 치유적 온천이 많이 존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특별히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이 안약, 당시 가장 유명한 이 안약이죠.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의 생산지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이러한 이 도시적 백그라운드 가운데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러한 뒷배경을 안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도시적 백그라운드와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썩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일곱 교회 중에서 참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일곱 교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섯 번째 실은 교회인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될 터인데 다음 주가 우리 교회 48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좋은 모델로 삼아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곱 번째로 마지막 등장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만약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략이 된다면은 바로 그때가 세상 끝이다. 바로 그때가 말세지 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교회가 교회로서 도저히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데의 끝자락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세지 말 가운데에 머트리얼리즘,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울로 비춰보면은 저 자신부터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많이 부패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참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적당히 선을 희미하게 긋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정당화하고 상황적 윤리론을 따져가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는, 또 실은 그것이 우리의 final destination,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면, 또 종착역일지언데 바른 신앙에 대한 의식은 절대로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좀 높여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적당히 낮추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갖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날카롭게 아픈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숙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 백그라운드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생활용수였습니다.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부터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때로는 수로를 통해서도 끌고 오기도 하고 가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차가운 물을 저희들이 끌어당겼고, 또한 히에라폴리스가 펄펄 끓는 그 온천물이 있었는데 또 그 물을 저희들이 10km 정도서부터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는 10km 정도 수로로 오면서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게 되면은 실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것을 보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인간은 토해버립니다.
주님이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할 때는 그러면 신앙을 버리고 차가운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옵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운명 자체가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성경은 굉장히 간결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파인 라인을 그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죽은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이 옵션은 뭐냐면은 뜨거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차갑다, 차가워지든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내몰아쳐서 비기 싫으니까, 미우니까 차갑게 되라 차라리, 망해버리라.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움 속에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의 상징인 라오디아 교회에서 잘 살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실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사업을 하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칭찬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미적지근한 시간 신앙의 이게 상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총각이 어느 참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 이 자매는 과거가 있는 자매예요. 뭐 조건들이 좋아 보이니까는 또 원래 사랑했던 남자랑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까진 좋아요. 아내가 되었어요. 다시 그 첫사랑 남자가 카톡이 연결됐어요. 이 남자랑 카톡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남편 몰래 키득키득 대면서 밤에 카톡하고 엥 애기도 부리면서 막 이렇게 카톡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시큰둥해요. 그것을 남편이 발견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 짜증나, 시끄러,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 첫사랑 남자와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또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신부로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모든 걸 다 주기까지, 피 흘려주기까지 피로 산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라고 덜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덜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지금 상태는 너무나 한바른 세상, 실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다. 이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이 주님이 너무나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신 게 다른 여섯 교회보다 실은 이 교회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가장
최대의 그 상급을 저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21절이죠.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 이건요 다른 교회보다 최고의 지금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적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의 자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그 영광의 자리, 영원토록 그 보좌의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앉힐 정도로 내가 너희를 가깝게 영원토록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처방, 세 가지의 처방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발갑옷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번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이 마치 불로 산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정화가 돼서 걸러져서 정말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달라요. 예, 다 내려놓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에 불필요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그라지 모습을 탁 열어봤을 때에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쓸데없는 짐들이 많은 것 같지? 그동안에 붙들었던 수많은 긴장했던 연들이 긴장했던 연들을 탁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금과 같은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한번 인내해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한번 믿음을 지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어렵지만 제가 본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되게 부유하게 생겼지만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웠어요. 크레딧 카드도 택스 내느라고 꽉 차 있었고, 말 그대로 지금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기름을 몇 불 넣어야 될 만큼 불안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단 1불도 없었습니다. 은행에도 1불이 없었고, 꿀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돈을 꿀 수 있다면 제가 꾸는 순간에 내가 신학교를 포기하고 LA로 이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꾸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까마귀가 기적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긴장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양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우리 아내 쪽도 뱅크럽시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근데 두잡 이상을 항상 뗐어요. 신학 공부하죠. 주말 사역하면서 두잡 이상을 항상 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잡이 뭐였냐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고바우 식당 옆에 있는 쿠먼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저와 아내가 엑스트라로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근데 그 원장님 부부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세요. 신앙이 좋은 건 좋은데 월급을 잘 안 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이들 비유 맞춰가면서 쿠몬 체크하면서 근데 분명히 월급날이 있어야 주셔야 제가 이제 생활을 버틸 수가 있는데 못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니까 또 전도사잖아요 둘이 아내라 그렇다고 돈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주세요. 4일 5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너무나 미안한 얼굴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아,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절대로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안 드리면은 나 월급, 저한테 월급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것저것 나한테 줄 월급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해석하는 거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저는 시험 안, 저는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뒷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분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사도 그렇고 자기네 당신네 부모님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는데 과연 지금 내게 그런 핍박이 있으면 내가 안수집사고 안수집사님이거든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선진과 같이 정말로 성수주의를 지키면서 옥중에까지 가서라도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핍박을 받기로 작정했어요? 물질. 물질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양보를 하면 내가 합리화하고 타협을 하면은 내 신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질적으로 어렵고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린다. 그래가지고 11조를 가장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한테 줄 돈이 없더라는. 물론 반론해가지고 따질 수도 있죠. 우선순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은혜 받은 게 그때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닥터 발커라고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 교수님께서 교회사를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대 가운데는 피지컬 퍼시큐션이 없다. 육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없다. 초대교회는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정화가 되었다. 믿음 지키는 거 자신 없어서 도망갈 사람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남은 자들은 똘똘 믿음으로 뭉쳐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증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는 복이 많았다. 왜? 정화됐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한 공동체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핍박은 없지만 사단이 공교하게도 materialism, 이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들을 다 사갔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심령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심령을 공격한다는 것이. 거기에 무너진다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희석되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양보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습니다가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근데 이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물질의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견뎌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높이 평가해. 높이 평가해.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도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한쪽은 크게 세상에 탁 발을 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발이 있지만 너무나 미적지간 신앙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주님이 내가 토해버리겠다. 뜨거워진다. 무엇보다 당신의 믿음들이. 우리는 양쪽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신앙으로 불과 같은 뜨거운 믿음으로 한번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같은 시험, 우리 미적지근 신앙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반드시 역사하고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지역적인 백그라운드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밍크 코트가 얼마나 유명해요. 예. 자기 라우디하게 째야? 그러면은, 그러면 인정. 예. 그 정도로 라우디아에서 만드는 밍크 코트가 가장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밍크코트 인생은 뭘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명품 가방 항상 들고 이러는 목적이 뭘까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서 자꾸 머리 비치시는 분의 의도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 우리는 외적으로 남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을 추척하면은 일단 남들 도와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때로는 80% 90%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리를 믿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도 있고 참새도 다 네스트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앞에 뜨는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밍크코트를 입지 않고 입을 수 있으나 흰옷으로 사서 갈아입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밍크코트가 우리의 상징이 돼버리면은 이것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라오디아 도시가 선포하는 이런 대세의 문화잖아요. 그 물줄기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세상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대세의 문화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하려 하는 자들의 모든 결론은 보니까 주님께서 시험이 들고 올무가 들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보니까 악의 뿌리가 1만 개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믿음에서도 떠나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 부가 나중에 화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이것이 우리가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순수하게 뜨거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보니까 눈에 안약을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내리시는 처방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신앙이 미적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너무나 커져 있고 크게 떠 있고 잘 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닫혀 있고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이 영적 진단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 버릴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예배자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영적으로 아직까지 눈이 멀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렌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렌즈를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아내가 한때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보험 혜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 때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냥 재미 삼아서 선글라스를 구입하는데 렌즈가 있는 좋은 선글라스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해줄 수 있다. 선글라스가 필요했는데 항상 싼 거 뭐 3불 99전짜리 그런 거 하다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선글라스를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니까 제가 혜택을 받아서 남편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저는 1.5, 1.2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 보일 거 보이고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모든 거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눈이 항상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력을 검사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난시가 있다는 거예요. 난시. 그래서 멀리 있는 게 두 개로 보이는데 저는 한 번도 두 개로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검사를 통해서 알았고 별로 게 많이 믿지 않았어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새로 만든 그 렌즈 딱 도수를 넣어가지고 그 좋은 선글라스를 딱 꼈는데요. 와, 세상에 이렇게 잘 보여요? 예, 그래서 나뭇가지도 너무 잘 보이고 저는 안경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너무 운전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안경을 탁 벗은 다음에 딱 보니까 세상이 뿌얘 보여요. 난 눈에 뭐가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비비고 비벼도 이렇게 뿌얘 보여요. 근데 안경을 탁 쓰니까 너무나 맑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 눈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인정 안 했어요. 그 안경의 렌즈가 제가 난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러면 생각한 게, 야, 성령의 렌즈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렌즈가 딱 끼워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민크 코트로 만족하고, 예,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은 근사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의 렌즈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져요. 전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 지내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은 몸에 좀 간장이 묻어도 몰라요. 제가 주례를 한 200번 넘게 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여러 인스턴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신부한테, 신랑한테 제가 많은 좋은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 보고
결혼 당일날 웨딩 드레스 입고 할 때 절대로 차 안에서 음식 먹지 말라 그래요. 특별히 만두 사가지고 간장 찍어 먹지 말라 그래요. 김밥 사가지고 먹지 말라 그래요. 김밥 사고 먹자 딱 급체해가지고 서 있지 못하는 신부 내가 몇 명 봤어요. 급체해가지고 긴장하잖아요. 만두에 간장 찍어 먹지 말라는 건 왜 그럴까요? 예, 갑자기 차가 스탑할 때 아무 조심스럽게 먹 이거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 하얀 웨딩드레스에 이 간장 국물이 탁 묻혔을 때 그 기분 아세요? 지금 내려가지고 딱 신부가 지금 신부 화장실 가 화장실 신부 화장실 화장하는 신부 대기실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잠에 기억해요. 이 웨딩드레스 하얀 옷에 만두가 쭉 흘러가지고 어머머 어떡해 어머머 어떡해 어머머 어떡해 하면서 화장실 가서 너무너무 패닉된 상태라래요. 제가 또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의 렌즈는 바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것인지 알게. 흰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흰 옷에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를 밝히 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렌즈예요. 그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바르지 않고서는 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 참 이상하죠. 오직 그랬으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 모르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안경이 필요했어요. 이 렌즈가 성경의 렌즈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해도 그러면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도대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렌즈로 가라. 그래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20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미직지근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뭐냐? 나를 지금 배제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안 되고 있고 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의 핸들, 네 인생의 주인이 너지, 너의 생각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주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21절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이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살자구나.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뜨거워야 됩니다. 회색 지단은 이미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예요?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진실됩니다. 참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적용이 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멘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아멘. 그 다음에 충성이죠. 이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충성됨이 증거되기 위한 참된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김 사장 달라졌네. 이 부장 달라졌네. 그게 달라졌어. 예. 프로모션에 목매이던 자들이 바뀌었어. 이제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 생명 걷어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오늘 하루이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한 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근본이시구나. 그 하나님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뜨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멘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야의 뜻은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뜻과 디케야, 정의와 의견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라오디게야 교회 성도의 가장 문제는 그래서 아멘이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다 모두가 정의로운 의견들이 분산됐던 교회였어요. 신앙도 미지근해요. 영적으로 보이는 눈이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견이 분분해요.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월스트 케이스예요. 누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가운데에 충성과 정말로 증인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가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